안녕하십니까? 네, 줄기가 벌써 많이 자랐는데요. 이 식물이 바늘꽃과의 2회살이 식물 달맞이꽃입니다. 이 달맞이꽃은 봄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요. 또 뿌리와 줄기, 꽃, 종자를 모두 식용 또는 약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개체 수도 많아서 전국에 어디에나 흔하고요. 주로 뚝길이나 하천 제방 같은 곳에서 많이 납니다. 네, 뿌리를 하나 캐봤습니다. 지금 이 뿌리는 영양분이 줄기로 올라가면서 나무처럼 단단한 목질화가 진행 중입니다. 꽃이 피고 종자가 결실이 될 때쯤은 이 뿌리의 생명은 다하고요.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뿌리보다는 이 줄기에 약성이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이 부드러운 순을 뜯어서 나물로 이용하면 좋은데요. 이 달맞이꽃은 어릴 때보다는 이렇게 순이 자랐을 때 나물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매운맛이 나므로 데쳐서 몇 시간 우린 후에 무치거나 볶아서 이용합니다. 이 달맞이꽃은 약제명을 월견초 또는 대소초라 하고 씨앗을 월견자라고 합니다. 맛이 달고 따뜻한 약재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뿌리가 주 약재이고 씨앗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뿌리는 약재로 쓸수 없고요. 이 줄기를 잘라 말려서 약재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연한 줄기는 발액을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달맞이꽃은 혈전을 낮추는 효능이 있고요.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며 혈액이 맑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네, 또한 각종 염증성 질환과 통증에 뛰어나고요. 뼈를 튼튼하게 함으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항암작용, 간기능 개선, 아토피 같은 피부질환 개선, 피부 노화 방지에 효능이 있고요. 치지방 조직 자극으로 비만이 예방됩니다. 네, 요즘 이 부드러운 잎줄기는 나물로 이용하면 좋고요. 약재용은 뿌리와 잎줄기 말린 것을 하루에 20 내지 40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말린 씨앗은 4 내지 6g을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달맞이꽃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